와 점심시간이다! 점심시간 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크래쉬TV의 크래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절대 유행을 타지 않는 봄 코디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올봄 회사원분들의 출근룩 혹은 학생분들의 등교룩으로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미국 상류층 학생들의 스타일 프레피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점심 먹고 올게요. 네, 이제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일단 프레피룩의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프레피룩이란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대 그룹이 있죠.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데 이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높은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을 프레피라고 부르거든요. 이들이 즐겨있는 스타일이 바로 프레피룩입니다. 보시다시피 좀 단정한 스타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복이랑도 좀 비슷하죠. 스트라이프 넥타이나 베스트 니트 아니면 꽈배기 니트, 옥스퍼드 셔츠, 블레이저 같은 자켓, 치노 팬츠, 로퍼 등등의 클래식한 아이템들로 스타일을 내는 거기 때문에 딱히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아이비리그 룩이라는 스타일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프레피들이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해서 기존보다 조금 더 포멀한 형태의 그런 옷을 입게 되는데 이런 스타일을 아이비리그 룩이라고 해요. 프레피 룩과 아이비리그 룩의 차이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포멀한 그 정도의 차이. 여기서 재밌는 건 아이비리그를 대표하는 8개의 대학교에 각각 색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 색상들을 이 패션에 녹이는 것도 재밌는 특징입니다. 바로 이런 컬러들이죠. 이 프레피룩을 좀 잘 보실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유명한 게 가십걸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페이스북 얘기인 더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프레피룩을 아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조금 무난한 스타일보다는 원색을 좀 경쾌하게 쓰는 그런 스타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레피룩을 도전하시기 좋은 브랜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피룩 착장들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 보여드릴 착장들은 70년 역사를 지닌 브랜드인 간투의 제품들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SS 캠페인 제품들이 좀 컬러풀하고 대담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기본 아이템들과 함께 즐기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자 해요. 이 간트라는 브랜드는 1949년에 아이비리그룩의 본 고장인 미국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예일대학교 앞에 스토어를 시작으로 실제로 예일대학교 학생들의 시그니처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브랜드 자체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피룩이나 아이비리그룩 하면 더 많이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브랜드들보다 간트가 역사는 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이 간트가 스웨덴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유럽 감성이 접목된 예일의 프레피룩으로서 전 세계 70개 국가의 좀 아이코닉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자, 그럼 이 간트의 제품들을 이용해서 프레피룩, 아이비리그룩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버튼이 돋보이는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이랑 니트 베스트, 그리고 옥스퍼드 셔츠, 스트라이프 타이, 베이지색 치노 팬츠와 로퍼를 매치했어요. 이 옥스퍼드 셔츠는 간트의 시그니처가 녹아있는데 이 버튼다운 칼라랑 그리고 칼라를 고정하기 위한 뒷부분 세 번째 단추, 이 단추들은 타이를 고정하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후크에 셔츠를 걸 수 있는 라커루프와 좀 더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는 박스 플리츠가 특징적이죠. 자, 이번에는 꽈배기 니트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코튼 케이블 크루 니트인데 프레피룩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도 집에는 한 벌쯤은 있는 다용도 베이직 니트죠. 저는 프레피룩은 원색이 예쁜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쨍한 파랑색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밀리터리 야상 느낌이 나는 서머라이트 웨이트 파카를 걸쳐줬고요. 가슴 한가운데 프레피한 느낌이 나는 1949 크레스트 자수가 특징적인 스웨트셔츠를 입어줬습니다. 바지는 엉덩이부터 다리까지가 슬림 핏인 홀덴테크 프랩 치노 팬츠를 베이지 컬러로 착용했습니다. 빨강색과 파랑색이 어우러진 스트라이프 셔츠와 코튼 케이블 크루 니트 그레이 컬러를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간트맨이 되어보았습니다. 간트의 2021년 SS 캠페인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니트와 팬츠를 매치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비 치노 팬츠와
조금 맥코트 디자인의 카코트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 카코트 소재가 좀 특이해요. 방수성이 좋은 소재인데 뭔가 통기성도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강렬한 레드 컬러의 안감도 눈에 띄죠. 이번에는 바스트라이프 헤비러버 그린 컬러를 매치해봤습니다. 이런 기본 러거 셔츠 안에 또 셔츠와 타이를 매치해도 되게 예쁘거든요. 진짜 프레피룩 느낌이 나죠. 아니면 셔츠와 타이 없이 오버사이즈로 러거 셔츠를 입어도 멋지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칸트의 프레피룩 한번 입어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눈 부셔서 눈이 잘 안 떠지네. 자,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이벤트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셔서 간트로 이행시를 지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3분께 이 간트의 스웻셔츠를 드리도록 할게요. 컬러는 두 가지예요. 이 아이보리 컬러 두 명께 드리고요. 이 블루 컬러를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보시다시피 간트의 2021년 SS 캠페인 관련 로고 및 문양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멋진 프레피룩과 함께 자신감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아, 눈부셔.